혈압 맥박이 문제가 아니라 두개골과 내장 파열이 심한데 출혈을 못 잡고 있어. 수술은? 수술도 못 받으시는 거야? 조금 전에 중단됐어. 양집사님 컨디션이 전신 마취를 견딜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. 아예 방법이 없는 거야? 임종 단계라고 봐야 할 것 같아. 그게 무슨 말이야? 다시 말해봐. 무슨 단계? 담당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 거야. 들어가서 옆에 있어드려. 네가 들어가야지. 사람 살리려면 한시가 급한데 너 안 들어가고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데? 백종도 나한테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지. 태희야. 네 아버지 쓰러졌을 때 양집사님이 신고 안 했다고 너 일부러 손 놓고 있는 거지. 똑같이 당해보라고 이러는 거지. 빨리 들어가 봐. 시간 없어. 네가 들어가. 빨리 가서 구하란 말이야. 진정해. 얘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. 아까 그 의사 선생님은 수술할 수 있다 그랬어. 내가 들었다고. 거기를 왜 뛰어들어서? 누가 그래 달랬어요? 왜 그랬어요? 왜? 눈 떠요 빨리.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. 이래놓고 가버리면 내가 뭐가 되는데. 나 때문에 양집사님 죽었다는 그런 짐까지 안고 살아야 돼요 내가? 그걸 원해? 아니면 일어나요? 일어나란 말이에요? 나 뭐예요? 나 누군지 알겠어요? 무사해서 다행입니다. 내가 무사한 게 뭐가 다행이에요? 양집사님이 죽게 생겼는데. 죄송합니다. 뭐가요? 뭐가 죄송한데요? 지금 용서 안 해요. 절대 용서 안 할 거야. 그러니까 살아요. 제발 살기만 해요. 어? 제발. 죽을 힘 다하라고요. 왜 그래요? 정신 붙들어요. 안 돼, 이러지 마요.